요 정도는 딱 깔끔하게 버텨줘야 오기압 방송이거든요 사실. 그쵸?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 왓썹 홀릭입니다. 잘 들리시죠? 네. 저 요즘에 계속 운동하면서 그리고 제가 취미로 운동을 즐기면서 이렇게 스포츠워치를 항상 착용하고 있습니다. 기능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할 때 좀 더 서포터를 해줄 수 있고 네 그리고 좀 재밌게 그리고 일반 시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. 근데 이제 가격이 조금 세요. 가격이 50만원 넘어가니까 좀 비싼 편인 거죠. 그러면서 해움님도 요 시계에 관심을 좀 갖더라고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하면서 아 좀 저렴하게 입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. 그 중에서 한 가지 제품을 제가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하고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그럼 우리 스타일대로 가볍게 한번 알아볼까요? 오늘 제품 이겁니다. 데카트론에서 나온 디지털 시계인데 요거 이제 스포츠 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바로 함께 언박싱하고 제품 한번 알아보고 특징 같은 거 알아보고 한번 착용해보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이제 착용할 때 저 아까 말씀드렸죠. 저는 이제 디지털 스포츠 시계 중에 좀 저렴이 부분으로 입문자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시계랑 비교를 하기가 사실 힘들어요. 가격 차이가 지금 거의 20배 가까이 나고요. 기능적인 차이도 당연히 많이 나죠. 그런 부분이라고 바라보신다고 하면 이 영상의 목적과 좀 다를 수 있어요. 하지만 이 제품이 저렴한 가격과 디자인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능 이렇게까지 가볍게만 딱 생각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바로 언박싱 갈게요. Let's get it! 구성품 가겠습니다. 먼저 구성품 디지털 시계의 사용 설명서입니다. 와 이게 각 나라 언어별로 이렇게 엄청 다양하게 있어요. 각 나라 언어별로 사용하는 방법이 물론 여기 코리아도 있을 겁니다. 어디 보자. 아 이게 코리아. 여기 코리아 있어요. 코리아. 사용 방법 꼭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. 아무래도 디지털 기기라서 사용법을 알아야 사용하겠죠.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데칼트론 W500M 스윗 디지털 시계가 있습니다. 요런 느낌이에요. 요거 뗄게요. 그래야 느낌 보기 편하시죠? 오케이. 요런 느낌 깔끔하네. 이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알아볼게요. 일단 방수 OATM 그러니까 오기압 방수라고 하더라고요. 가격 대비 방수 요즘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방수 되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알람, 스톱워치, 시간 모드 이렇게 기능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백라이트 기능 이렇게 깔끔하게 있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특징적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? 스트랩 손목 스트랩 여기가 손으로도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요. 이거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닳고 뭐 끊어지고 뭐 떼끼고 막 이러잖아요. 이거를 다른 장비 없이 이렇게 손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. 물론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. 그만큼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무게도 그렇게 심하게 무겁지 않고 그냥 적당한 것 같아요. 얘랑 비슷한 정도 같은데요. 요 정도 설명드렸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작동을 해서 세팅을 좀 해볼게요. 바로 가시죠. Let's get it. 자 세팅했습니다. 이런 느낌입니다. 요 스트랩이 빳빳하네요. 네. 그리고 저는 이거 딱 붙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러면 땀 흘리면 여기 엄청 불쾌한 거 아시죠? 여기 떼끼고 막 그런 거 땀 많이 흘리지도 말 거예요. 오히려 이렇게 좀 공간이 있는 게 이렇게 좀 공간이 있는 게 전 더 좋습니다. 시간도 잘 작동하는 것 같고 백라이트 기능도 잘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런 느낌. 네, 지금 데카트론 디지털 워치를 차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기본적으로 시계나 뭐 일정 뭐 타이머 등을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 살짝 비가 내려요. 비가. 네. 그래도 약간 신경 안 쓰고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OATM 오기압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문제없이 그냥 걱정 안 하고 그냥 바로 다니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무게는 손목의 무게는 무겁지 않아요. 네. 가벼운 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빛을 낼 수가 있어서 네, 그 시간이나 이런 걸 보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. 비가 그래도 좀 제법 오네. 오슬오슬오슬.
이렇게 데카트론 이 디지털 시계를 사용하면서 좀 인상적인 특징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. 이게 뭐냐면 타이머 세팅이 있더라고요. 이게 뭐냐면 그 운동을 할 때 보통 웜업을 하고 본 운동을 하고 휴식기를 갖고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리잖아요. 런닝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웜업을 내가 한 4분 정도 뛴다. 4분 설정하고 런닝을 20분 정도 쫙 뛰어준다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로테이션을 뭐 한 4회 한다. 그러면 이게 이제 돌리는 거죠. 그러고 나서 휴식기를 또 몇 분 한다. 그러면 이게 그 세팅을 딱 타이머 설정하는 것처럼 설정을 해놓고 재생을 하면 제가 설정했던 그 시간마다 타이머가 돼가지고 알람을 줘요. 웜업을 뛰다가 또 이제 한 4분 설정했으면 4분 뛰다가 또 삐 소리 나면 이제 좀 제대로 뛰고 또 삐 하면은 또 이제 좀 쉬고 그러니까 이 로테이션을 돌 수 있게끔 얘가 이렇게 서포터를 해주는 그 타이머 기능이 있더라고요. 아마 이거 런닝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 그 운동할 때도 뭐 스쿼트나 뭐 플랭크나 이런 운동 동작들을 그 큰 한 횟수에 로테이션에 하나하나하나하나 이렇게 파츠로 집어넣고 요거를 응용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. 네. 아, 요거는 좀 신기하네. 이 시계의 특징이 또 방수잖아요. 제가 요거를 영상으로 사용했을 때 그때도 비가 오긴 했는데 아 그거 가지고는 ATM 그 5기압 방수를 어떻게 좀 알아보겠어요.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. 물을 가득 담은 통을 준비를 했어요. 이 시계를 여기에 푹 담가서 일정 시간 한 5분 정도 넣어 볼게요. 그리고 나서 다시 꺼내 보고 멀쩡한지 이 방수가 진짜 제대로 작동하는지. 왜냐면 가격이 저렴한데 그 정도 방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한번 바로 테스트 해볼게요. Let's get it. 자, 타이머 5분을 맞춰놓고 넣을게요. 바로 할게요. 네, 이렇게 타이머 가고 있습니다. 놔두고 저 그럼 잠깐 기다려 볼게요. 자 그러면은 삐삐삐 알람이 났으니까 확인해 볼까요? 물 떨어진다. 수건. 오케이. 이 정도는 딱 깔끔하게 버텨줘야 5기압 방수거든요, 사실. 그쵸? 아, 깔끔하게 작동하네. 예. 네. 깔끔하게 작동해요. 그쵸. 이렇습니다. 예. 네. 뭐, 어렵지 않은 테스트인데, 뭐, 무난하게 소화시켜주네요. 깔끔하게. 지금까지 뭐 제품도 함께 언박싱 해보고 제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보면서 그다음에 실제로 가볍게 사용도 해보고 이렇게 방수나 이런 거 테스트도 한번 해봤습니다. 개인적인 견해로 이렇게 느낌을 좀 보자면 제가 원래 쓰고 있던 제품이나 지금 제가 이제 제 목적, 이번 목적에 따라서 알아보는 제품의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. 그 제가 쓰고 있던 것 같은 경우는 가격이 사실 많이 부담됐던 부분이고 뭐 기능은 좋죠. 좋아요. 기능은 좋은데 가격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기능은 딱 심플한 거 있어요. 네, 러닝이나 그 수영하시는 분들처럼 랩타임이나 이런 타이머 같은 기능을 좀 활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나 뭐 아니면 뭐 땀을 흘려서 이제 뭐 하시는 거 유산소 뭐 많잖아요. 뭐 등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비싼 비용 사용하지 않고 이제 그냥 깔끔하게 난 그런 기능 정도만 있으면 돼. 타이머 알람만 있으면 돼. 뭐 이렇게 하시면 요 디자인 깔끔해서 요것도 좀 나쁜 것 같진 않아요. 제가 언박싱 하면서 보여드렸던 모습이나 착용하고 사용한 모습, 방금처럼 테스트 같은 거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게 어떤 제품인지 느낌을 이제 캐치를 하실 것 같아요. 참고하실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제품이었어요. 예. 귀엽네. 괜찮네요. 예. 해옴님이 운동하실 때나 이렇게 가볍게 쓰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아마 이거는 제가 해옴님께 효도 콘텐츠로 아마 다시 선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블로그에 담아 놓을게요. 그리고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홀릭이었고 그리고 함께했던 요 데카트론 디지털 워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